다음 달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선거 준비 상황을 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도내 8석 전석석권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김희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으로 도내 9석 전석을 휩쓸었던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현역 6명 전원이 치열한 공천 과정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데다 집권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워 8석 모두를 가져오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직전 총선에서 민주당에 3개 의석을 내줬을 때와는 달리 이번 총선 분위기가 국민의힘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전석 다 승리하기를 기대하면서 선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도지사, 국회의원이 같은 당일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도민 맞춤형 주요 공약을 내걸고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광역도로와 고속철도망 구축과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실현을 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추진, 설악권 방문객 1천만 명 개막, 첨단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같은 공약 실현은 힘 있는 여당이 속도감 있게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여당으로서의 속도감 있는 공약 실천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민주당의 독주 저지를 위한 강원도 전석 승리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야당의 방탄국회와 독재 국회를 막기 위해서도 이번 총선에서 압승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18개 시군 모든 곳에 정당 선거 사무소를 설치하고 촘촘한 선거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지난 18일 공식 선대위 구성을 마친 국민의힘은 정부에서 강원도정으로 이어지는 집권 여당 추진력을 앞세워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합니다. 주요 뉴스 김희곤입니다.